예. 이번 시간에는 142쪽 확인 체크 복습 문제입니다. 그죠? 1번. 액면 30만 원의 사채를 20만 5천에 발행했다. 그죠? 첫 해 이자 비용 뭐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공짜 문제로 해라죠. 그죠? 20만 5천에다가 바로 10% 해버리면 되죠. 그죠? 2만 6,500원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1번. 충당 부채는 현재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우발부채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기관에 대한 현재 의무로서 부채로 인식한다. 우발부채는 뭡니까? 추석. 예, 잘못됐죠? 그죠? 우발자산은 예, 인식 안 하죠? 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추석입니다. 충당부채와 명목가액의 과액과 현재 차이가 중요하다. 현재가 주로 표시하고 충당부채는 부채죠. 그죠? 최선의 추정치다. 3번 2% 3% 5%입니다. 10%입니다. 그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3만원에 30만원 10%면 3만원이죠. 그죠? 봐좀 문제 풀게요. 3만원 그리고 5만원 그리고 7만 5천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지출된 비용이 1만 5천원이고 2만원이고 4만원이죠. 자, 보세요. 3만원에서 만원선 빼면 만원선 남아있습니다. 그죠? 요 만원선에서 5만원 들어왔으니까 6만5천원에서 2만원 빼니까 4만5천원이죠. 4만5천원에서 또 7만5천원 더하면 12만원에서 4만원 빼고 나면 얼마? 정답. 8만원. 그죠? 아셨죠? 예.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묻는 게 뭘 묻습니까? 제품 보증 필요 묻습니다. 요런 게 이제 간편 문제가 살짝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우리가 한 거, 이건 뭐죠? 제품 보증 충당 부채잖아, 그죠? 요게 충당 부채를 하나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보증비를 물으면 요거, 요거, 요거. 7만 5천 원. 1번 답.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물어볼 때는 이걸 묻죠. 근데 이거, 이걸 묻는데 이걸 답하면 안 되고, 이걸 묻는데 이걸 답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요거는 뭐다? 보증비.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아셨죠? 근데 간평 문제나 시험에서 요걸 물어요. 요걸 잘, 우리는 항상 이걸 해왔잖아. 그죠? 요걸 잘 이해를 하시고, 예. 보정비 하자. 하나 체크하고 가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 4번 문제. 액면 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다. 그죠? 할인 발행했죠. 그럼 이때 할인 발행 자금 상각 얼마냐 물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죠. 그죠? 이건 뭐 여러분들 사채 문제입니다. 그죠? 이제 요즘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풀 때 좀 애로사항이 있죠. 왜냐하면은, 숫자를 약간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험에 과거에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뭐 10만원짜리를 9만원에 발행했다 이래 나오다 요즘 보면은 10만원짜리를 95,020원에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 자꾸 계산기 자꾸 뚫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게 얼마? 610원이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묻는 게 요거 물어보잖아요. 요거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다가 이자율, 액면 이자율 몇 프로입니까? 예. 9%네, 그죠? 900원. 유예자를 몇 프로죠? 요게, 예, 10%죠? 예. 939원 나오잖아, 그죠? 요것만 해서 요거 하니까 얼마? 39원. 정답. 아시겠죠, 그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재무 상태표 차금, 요걸 묻는 게 아니네, 그죠? 요걸 지금 현재 510원에서 빼면 571원이잖아, 그죠? 재무상태표에 할인 반영 차금 요게 표시되겠죠. 요거는 상각액, 요게 재무상태표에 사채 할인 반영 차금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5번. 5번은 요거는 뭐 답이 3번이니까 할인 반영 차금은 선급이자 성격이다. 예, 16번.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돼. 요 부분은 요 6번 문제가 약간 잘못 돌았네.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자기 주식 하는 게 자기 주식은 어디요? 어디 있죠? 그죠? 자기 주식은 자본에 나오는 계정인데, 그 6번이 어디에, 거기에 약간 뒤에 자본에 나와야 될 게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편집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자기 주식이라는 건 뭐죠? 내가 발행의 주식을 취득한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항목이고, 맞고,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이익과 상계한다. 맞죠? 그죠? 주식에 소각했을 때 그 차익이 감자 차손익이 되고, 자유주식은 자본에 대한 부가적이 아니고 자본에서 빼는 거잖아요.
자감적 평가라이랍니다. 4번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요 취득과 최초 발행가액. 이 자유주식은 우리가 취득 원가로 하니까 손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를 600원에 취득했던 500원짜리를 400원에 취득했던 그 취득 원가대로 장부에 기장하다 보니까 그 손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7번 보세요. 액면 10만원짜리 사채를 9만원에 상환했답니다. 그럼 10만원짜리 9만원 상환하면 이익 받잖아. 그죠? 돈을 적게 줬으니까. 그런데 뒤에 조건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는 할인발행 차금이 얼마 있었다? 15,000원 있었답니다. 결과적으로 이 10만원짜리는 결과 뭐죠? 85,000원짜리잖아. 그죠? 그럼 자, 또 보세요. 요 속에는 뭐가 있었다? 미지급 사채이자 많이 있었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게 미지급이자 사채이자 빼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에 상환했다? 8만원에 상환했다는 말이죠. 순수한 사채 상환 금액은 결과적으로 8만 5천짜리를 8만에 상환했으니까 돈 적게 줬으니까 5천을 이익 봤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1번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했다 그랬으면 잘 보세요.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거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죠? 비용.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은 수익이 되죠. 그죠? 비용이 발생하면은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작아지겠지. 그죠? 그러면은 할인 발행 차금 요걸 우리가 상각하면은 요걸 떨어 나간다면 이금이 어떻게 된다? 커지죠. 그러면은 이익은 작아지고 그죠? 장부는 커진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감소하고 증가한다. 예,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9번 문제. 이 회사 둘리회사의 항목들인데 그 아래 보면 충당 부채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충당 부채 얼마냐 보세요. 소송의 결정이 있고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하면 50% 나올 수 있다는 게 확실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50% 빼고 나면 300만 원이 부채가 되겠죠. 이 부채를 무슨 부채 한다? 충당 부채. 두 번째, 둘리회사가 계약 기반으로 소송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당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그럼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부채죠. 200에서 300이라 그랬습니다. 범위가 주어지면 우리가 최소치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럼 200만원을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면 총 얼마? 500만원의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그죠? 10번. 부채의 정의에서 잘못된 거. 그거는 2번이죠. 예. 의무만이 부채. 우리가 부채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법적 의무도 있고, 뭐도 있다? 의적 의무도 인정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 부채에 대한 종합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채의 핵심은 뭐죠? 그렇죠. 사채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교재 272쪽으로 갑니다. 272쪽. 예. 이제 숙달 문제죠. 이제 종합 문제, 그죠?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꼭 여러분들이 사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채에서 핵심이 뭡니까? 사채. 그죠? 요거 사채 계산 문제. 발행가액과 상각 문제. 그리고 충당부채, 우발부채, 하나 더 한다면 우발자산의 그 처리 방법. 그죠? 충당부채는 부채를 인식한다. 요거는 뭐죠? 주석. 아셨죠? 요 관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AS 문제. 경품 문제 이런 거 그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예. 1번 한번 보세요. 1번 문제는 약간의 그저 함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제품에 대하여 AS를 하고 있다. 품질 보증과 관련하여 예. 최선의 추정치가 1,700이고 수정전 시산표 중단부지 예정은 1,000원 있었다. 그죠? 이때 제품 품질 보증 관련해 100원의 지출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지출이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최선의 추정치가 충당부채가 1,700원 있었고 그리고 시산피해 충당 1,000원 있었다면은 그 추가 원래 우리가 1,000원 있었으니까 전 시산표 전에 연말에 1,700원이니까 700원 추가해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가 추가 비용 700원 들어간다. 그죠? 충당부채. 예. 연말에 충당부채는 1,700원 되고, 그리고 예품 보증 예상 중당 보증 비용은 700원 되겠네요. 그죠? 예.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계약금 받았다. 뭐죠? 예. 선수금이죠. 그죠? 예. 그 3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 4번, 5번, 6번.
모두 사체관례입니다. 그죠? 예, 사체관례인데, 4번 문제는 뭐, 뭐를 묻는지 아셔야 되잖아. 그죠? 예, 액면 이 사체를 발행했는데, 사체 발행비가 들어갔다. 돈 받은 거 얼마고, 얼마 돌아왔냐 묻잖아. 그러면 사체 발행가액이 현금 돌아간 거잖아. 그죠? 항상 우리가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사채를 발행했다는 게 바로 돈 빌리는 겁니다. 그죠? 그 돈 빌린 것만큼 돌아왔겠지. 그럼 발행가액을 구하면 되는데, 발행가액에서 발행비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아시죠? 예. 다음에 5번. 5만에 대하여 20% AS를 한다. 만 원이죠. 그런데 6천 원 발생했습니다. 그럼 4천 남아있잖아요. 그죠? 남아있는데, 여기에 말하면은 AS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거 환입시켜야죠. 그게 답이다, 이겁니다. 이거 이제 세무지, 공무시험이 이렇게 나왔었죠. 예. 다음에, 우리 6번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겠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7번. 사채 할증 발행 차감사. 자, 잘 생각하세요.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건 뭐죠? 수익이잖아, 수익. 그죠? 할증 발행 차금은 수익이고, 할인 발행 차금은 비용이라 그랬습니다. 상각이. 그러면은, 할증 발행이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증가하죠, 그죠? 증가하고, 장부는 어떻게 될까요? 장부는 이걸 할증을 상각하면 점상 뭐가 된다? 감소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예. 다음에, 우리가, 8번, 예, 8번 문제는, 여러분들, 예, 이게는 정액법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했던 방법이죠. 그죠? 가정행건 방법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걸 풀어보시고 해설을 한번 보세요. 정액법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시험에 정액법은 그 과거에 나왔고 좀 나올 가능성이 적은데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따라가는 방법이 정액법이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총이자 비용 물었잖아. 아시겠죠, 그죠? 액면 10만원짜리를 15,600원에 발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액면 10만원짜리를 얼마 발행했다? 10만 5,150원에 발행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게 뭐죠? 할증 발행 플러스잖아. 맞죠? 요거는 무슨 이자? 선수이자.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제 우리, 그러면은 문제를 이해하고 들어가면은 예, 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문제를만 보다 보면 어려워지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예, 액면이 저리 몇 프로, 10%죠. 그죠? 10%면은 만 원이잖아. 그죠? 만 원씩 3년 동안 지급한다면 3만 원이잖아. 이게 지급할 금액이 앞으로 3년간 3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거 미리 돈 받은 거잖아. 그죠? 그럼 빼야 되겠지. 그죠? 이거는 줄 돈, 이건 받은 돈이니까 빼고 나면 얼마? 24,850원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10번, 11번. 예, 10번.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되는 이유. 그래서 할인 발행은 뭐죠? 액면 이자율이 낮을 때 발생된다 하는 걸 아시면 되고, 사채 발행한, 사채와 관련된 기술에서, 예, 올바른 거 그랬습니다. 자기 사채는 차감하는 형식이 아니고, 이거는 사채 상환이니까 직접 빼버리는 겁니다. 빚 갚아줬는데, 그죠? 두 번째. 할인 발행 차금을 유예절법으로 상가하는 경우에 이자 비용은 기간의 경험에 따라 점점 감소한다 그랬죠. 자, 할인 발행을 그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인 발행이라는 것은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죠? 90원에 발행했는데, 예, 지금 문제가 보면은 요걸 떨어 나간다면은, 요걸 떨어 나간다면은 이자 비용은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요걸 떨어 나면 요 금액이 감소하겠죠. 요게 감소하면 요거는 증가하죠. 그렇잖아요. 요게 감소하면 요 증가하겠지. 여기에 증가하면 여기 이자니까 이것도 당연히 뭐하죠? 증가한다. 그렇죠? 이자도 증가한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잘못했습니다. 그죠? 액면 이자율이 시장보다 낮은 경우에 할인 발행이죠. 높을 때 무슨 발행? 할증 발행입니다.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 액면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무슨 발행? 할증 발행하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할증 발행. 4번은 틀림말 아닙니다. 그죠? 사채 상환 이익은 부채 감소가 아니고 수익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 다음 12번. 부채의 정의에서 잘못된 거. 일부 부채는 추정도 있죠. 부채는 과거에 또 미래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부채는 과거나 미래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의해서
미래 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고 과거의 거래에 의해서, 그죠? 예.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 실무 간의 공평 거래 하는 의도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의무는 법률적 강제가 있을 수 있다, 그죠? 기업의 현장을 이해해서 일반적으로 미래 효益이 내진 자원이 희생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2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숙달 문제 있죠. 우리가 총 이제 정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보셨고 또 한번 그 해설하고 체크해서 만나서 한번 확인한 걸로 해서 제가 강의합니다. 예, 그래 아시고 꼭 먼저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13번 보세요. 액면 10만 원짜리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10만 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다? 96,500원에 발행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이 할인반에 하나 아시겠죠? 그죠? 뭐 이제 설명 안 해도 아시는 거고. 이때, 그거 보시면은, 예, 묻는 말입니다. 그죠? 예. 표시자율은 8%, 보통 이래 나오면은 1년에 8%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겠네. 왜? 1년에 이자를 두번 지급합니다. 6월 말과 12월 말이다. 그러면은 결산은 일자 지급 시마다 해야 되니까 6월 말과 12월 말에 이건 따로따로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거는 6월 말에도 한번 해야 되고, 그죠? 상가 12월 말에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1년에 두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하면 틀리게 됩니다. 반반씩, 6개월씩. 두번 하고 나서 이 사채를 갚아줬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뭐, 이거 상가하는 거는 다 아시잖아. 그죠? 이거 한번 상가, 또 상가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 금액 계산할게요.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이고, 발행가에다가 유예자율입니다. 그죠? 자, 그거 보시니까, 액면 이자율 몇 프로입니까? 8%인데, 반이니까 몇 프로? 4%죠. 유예자율은 10%인데, 반이니까 몇 프로? 5%죠. 이게 얼마? 4,000원이죠, 그죠? 이게 얼마죠? 5, 하니까 얼마? 4,825원입니다. 그렇죠? 에 맞죠? 빼고 나면 얼마? 825원이죠. 요 금액, 2,675원. 여기 10만원이잖아, 그죠? 요, 또 빼고 나면 얼마? 97,325원 나왔죠? 한번 답니다. 4%, 4,000원. 여기 몇 프로? 5%. 얼마나 오죠? 4854 오시는 거거든요. 4866. 약 1이 나오네, 그죠? 866. 됐죠? 866 하면은 2675에다가 866 하니까 1809. 여기에서 10만 원 있으니까 이게 보면 58,191원. 이걸 상환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걸 얼마에 상환했습니까? 97,000에 상환했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요걸, 요래 상환했으니까 금액이 적게 갚아줬잖아. 뭐죠? 이익이죠. 1191원. 그렇죠? 이익 1191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14번. 우발부처 처리하지 않는 건 물었습니다. 우발부처, 예로 중이나 발생 가능한 소송 우발부처 맞고, 타인의 채무 보증도 우발부처고, 제품 판매 품질 보증 그랬습니다. AS입니다. 그죠? AS, 요것도 마찬가지. 예, 우리가 AS도 제품 보증, 품질 보증 AS입니다. AS는 뭐죠? 제품 충당 부채잖아. 그죠? 예, 3번은 부채. 상환 청구 가능 수지 제공의 양도 이것도 우발 부채. 자선의 몰수 가능성도 우발적인 거지만은 3번은 충당 부채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예. 다음. 15번입니다. 3% 충당부채 해오고 있다. 영암의 총 1억이다. 그죠? 예, 잔액은 5만 원이다. 하면 옳은 거 물어봤죠. 자, 요거 함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나온 지금 제품보증 충당부채 5만 원 남아있다는 거는 작년에 팔았던 게 그래서 AS이잖아. 그죠? 그러면 올려 하는 거는 1000만 원에 그냥 3%니까 30만 원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30만 원 그대로.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 되어버립니다. 말하면, 원래 팔은 거에서 3% 하는 거고,
5만 원, 작년에, 남아, 작년 물건에 대해서 5만 원 해놨는 거니까 아무 연관 지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작년에 5만 원 했던 거고, 올해 3만 원 하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되는 겁니까? 3만 5천 원 되는 거죠. 그죠? 장부상에. 자, 아래, 충당 부채는 물었습니다. 12%다, 그죠? 예,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AS가 12%니까 1년도부터 해보겠습니다. 1년도에 10만 원에 12%, 12,000 원이죠. 2년도, 24,000 원. 그렇죠? 3년도, 36,000 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제 보증비용이 4,000 원 나갔죠? 여기에 25,000 원 나갔죠? 여기 2만 원 나갔죠?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아있는 거 보세요. 이 문제 보니까, 12,000에서 4,100원, 8,000 남았잖아, 그죠? 요 8,000원에서 24,000원 들어왔습니다. 그럼 얼마죠? 이게 35,000원입니다. 그죠? 제가 전화 받네요. 35,000원입니다. 그렇죠? 문제, 예, 자, 보세요. 요거는 32,000원이잖아. 32,000원인데 35,000원 나가버렸네. 돈 더 많이 나가버렸잖아, 그죠? 생각해보세요. 충당부채가 32,000원 있는데 35,000원 나갔으니까 충당부채는 제로가 되고 3,000원만큼 비용 때려야죠. 그거 뭐죠? 보증비. 아시겠죠? 비용. 그럼 제로 됐습니다. 36,000원 또 설정해도 2만 나갔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그렇죠. 12,000원 남았지. 정답. 아시겠죠? 이렇게. 다음. 우발부채, 뭐 17번 보시면 되겠고, 예, 18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몇 프로입니까? 1%에 3%입니다. 그죠? 3%. 자, 그럼 똑같은 문제죠. 그죠? 모양만 약간 다른 거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1년도입니다. 그죠? 60만원에 3%니까 18,000원이죠. 18만원입니까? 예, 3%. 맞네. 그죠? 18만원. 그죠? 예. 18만원이고, 돈이 3월에서 나갔죠. 그렇죠? 2년도, 900만원에 3%, 27만원, 그죠? 나갔고, 그리고, 여기 얼마가 나갔죠? 예, 여기 와서는 이제, 600만원에 1년도에 35,000원 나갔고, 2년도에는 1년도분에 95,000원과 2년도분에 75,000원 나갔다, 그죠? 결국은 이때 돈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17만원 나갔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이게 얼마 남았습니까? 예. 1년도에 남은 잔액 얼마죠? 13만 5천 남아있다가, 이게 들어왔잖아, 그죠? 나가서는 13만 5천 남았네, 그죠? 잔액.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와 우발자산 관련된 기업에게 우리 회계 기준에서 옳지 않은 것.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면 뭐라 한다? 현재가치. 우발부채나 부채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맞죠? 주석.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도 우발부채로 추석공약 공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래서 맞죠? 그죠? 왜? 추측증이 불가능할 때 충당부채는 정적 보호되는 부채이다. 맞죠? 우발자산은 미래의 자산을 확정해 증인으로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아니죠. 없다. 그죠? 예. 예, 이번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예. 유죄벌 정하는 경우에 사채 해계 처리 관련해서 설명해 맞는 거 그랬네, 그죠?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매기, 뭐죠? 증가한다. 상가액은 증가합니다. 그 자체가, 그죠? 할증 발행된 경우에 이자 비용이라 그랬습니다. 자, 100원짜리가 120원에 발행됐다, 그죠? 요 이자 비용이라는 거는 20원일 때 잘 보세요. 이자 비용은 요게 점점 감소가 됩니다. 그죠? 요게 점점 감소가 되면 이것도 감소되죠? 요게 이자도 점점 감소되겠다. 그죠? 감소. 예. 그렇죠? 매기 감소. 맞는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할인 발행된 경우에 이자 비용은 매기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할인 발행됐다 보세요. 이걸 외우지 마세요. 할인 발행됐으면 이거 있잖아. 그죠? 100원짜리가 90원에 발행했다. 요게 점점 감소한다. 빼는 거잖아요. 이거 빼는 거니까. 이게 감소하면 이건 뭐죠? 증가하죠. 여기 이자니까 뭐 이자도 증가한다. 반대 잘못됐네, 그죠? 할인 발행의 경우에 반의 시장 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건 맞는 말이죠, 그죠? 액면이자율보다 시장이 높을 때 우리는 액면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액면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액면이자율이 낮다는 이야기잖아. 낮으면 무슨 말이야? 할인 발행 맞잖아. 말을 바꿔놨잖아, 그죠? 예.
21번 문제는 약간 이제 응용된 문제입니다. 요거는 문제를 약간 이제 조금, 약간 뭐냐 하면은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은, 액면 만원짜리를, 그죠? 9,241원에 발행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고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틀을 벗어날 수도 없죠. 그런데 약간 응용, 약간의 이제 문제를 틉니다. 그죠? 자, 요거 할인 발행이네, 그죠? 759원, 요거 할인 발행이다, 그건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때, 해차의 1년 후에 장부 금액이 9,473원이나 그랬습니다. 요걸 상가하고 나니까, 요, 얼마를 상가하는 요 금액이, 그죠? 얼마? 9,473원이더라, 이겁니다. 이때, 표시자율 몇 프로고, 이거 몇 프로고 묻습니다. 그죠? 예. 요게 우리가 액면이자 표시자나, 그죠? 요거 몇 프로고 문제잖아. 지금 유효이자율 요거 몇 프로? 9%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힌트, 요거 지금 묻습니다. 그죠? 약간 응용해놨죠. 그죠? 자, 이게 만 원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만 원 있으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죠? 527원 되죠? 그, 이거면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759에다가 빼니까 얼마? 232. 이게 9%면 얼마죠? 9981 하니까 9981, 93, 83이 나오네요. 요거 요거 더한 게 이거니까 요게 그러면 600 되겠네. 그죠? 그래야 600과 요거 더하면 요거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요게 600, 만 원에 600, 이거 몇 프로? 6%죠. 아시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 경품 충당 부채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백세주 한 병을 교환하고 있는데 예, 쿠폰 다섯 명을 가져오면 교환할 수 있다. 예, 팔았습니다. 그죠? 충당 부채 얼마냐 모르죠.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예상에서 지출된 금액을 빼고 나면은 잔액. 여기 이제 앞으로 나올 거잖아. 그죠? 얼마고 이 말이죠. 자, 보면은, 요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상. 네. 420만 병을 팔았답니다. 420만 병을 팔았는데, 예, 그 한 병에 쿠폰이 들어있죠. 그죠? 쿠폰 다섯 장 가져와야 선물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84만 예, 이게 경품이 나가잖아. 다섯 장에 선물 하나 가니까, 그죠? 84만 매. 그렇죠? 그런데, 그, 84만 매, 이제 경품이 나갈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 보니까, 이 중에 40%가 해소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전체의 40%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336이 되겠네, 그죠? 그럼 선물 받아 간 사람, 20만 매가 쿠폰과 교환되었으니까 20만 매가 교환되었다는 것은 다섯 장의 선물을 나갔으니까 선물이 3회 나갔네, 그죠? 3회 나갔다. 그럼 앞으로 더 추가 나갈 거 얼마? 29만 6천 매 나가야 되잖아. 그죠? 돈이 얼마고 묻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 장에 교환될 경품가 얼마? 500원이라고 그랬네. 요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148. 아시겠죠? 그죠? 예. 예. 23번은 생략했습니다. 예. 그리고 24번, 25번 아시겠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서 똑같은 그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발행에 대한 거니까 해설을 참고를 해서 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번에 2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붕괴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똑같이 100만원짜리를 93850에 발행했다고 할인 발행이죠. 그죠? 할인 발행일 때 전체 이자 비용과 할인 발행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7번 계속 반복되잖아. 그죠? 28번도 반복되죠. 그죠? 똑같은 문제. 29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자, 넘기세요. 30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간편 기출 문제네. 그죠? 한번 보세요. 사채를 70만에 발행했답니다. 액면 지금 문제가 사채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는 거는 바로 좀 푸세요. 풀어보시고, 예. 또 해설을 참고하시고, 그러다 안 되는 것도 질문해 주시고, 예. 저하고 이런 거 같이 공부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런 거 강의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푸는데 풀다가 안 되는 거, 그런 걸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죠? 예. 결국은 잘 보세요. 70만에 발행했지만은 사채 발행비가 만원 들어가서 69만원 발행했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액면 50만원짜리를 69만원에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발행이죠? 할증 발행이잖아. 그죠? 아셨죠? 예, 그럼 이제, 다음 순서 보니까 지금 이 회사가 액면가 50만원짜리 발행했는데 이자는 매년 지급하는데 이자는 1년에 두 번 주지만 연 20%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1년에 20% 줍니다. 그럼 10만원이잖아. 그죠? 20%니까. 몇 년간 준다 그랬습니까? 사채 상황이 5년이죠. 그럼 우리가 잘 보세요. 5년간 지급할 이자가 50만원이잖아. 요거 뭐죠? 미리 받았잖아. 선수이자. 그럼 빼야지. 줄 돈은 50만원, 받은 것이 얼마? 31만원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31만원이 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아래. 31번은 발행가액 여러분들 구해보시고, 32번 보세요. 할증이 나왔습니다. 그죠? 32번 문제는 액면 10만원짜리를 발행했는데, 103, 얼마죠? 466. 466에 발행. 이거 할증 발행이네. 그죠? 그럼 3,466원. 이건 할증 발행이다. 그죠? 예, 할증 알았고. 그리고 보니까 이자 지금 매년 6월에 합니다. 7월에 발행했다가, 한 번이고, 예, 10% 발행합니다. 그죠? 1년 후에 종료되는 손익계산서 상에 사채자 비용 얼마고 묻습니다. 예, 사채자 비용. 예, 보세요. 그러면은, 자, 문제를 잘 보세요. 7월 1일에 발행했고 10일 말에 6개월 지났잖아요. 6개월. 요게 사채자 비용인데 보세요. 유효이자가 10%, 요거 5개월, 6개월이잖아. 5%. 이게 답이 돼버리죠. 그죠? 5, 1, 7, 3. 맞죠?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33번 맞으면 문제입니다. 할인 발행 차감은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관한다. 그죠? 발행가액이 아니고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발행한다 해야죠. 그죠? 보관한다. 5번이 답이 되겠네. 아시겠죠? 이상 이래서 우리가 이 사채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뭐 사채에서 우리가 부채에서 결국 뭐죠? 사채잖아. 그죠? 핵심이 사채. 그다음 두 번째 중단 부채, 우화 부채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경품 중단 부채와 AS 부분입니다. 그죠? 그 부분을 갖다가 중심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래서 우리가 부채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자본장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